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피곤한. 하지만 난 저희입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자, 이제는 요코하마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케부쿠로에서 요코하마로. 네, 맨날 술 먹어가지고 지금 아주 얼굴이 안 좋네요. 어쨌든 요코하마는 이제 그 도쿄 중심지에서 한 1시간 정도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코하마, 요코하마, 와 씨잇, 요코하마 캠성, 와 진짜. 그러니까 요코하마에 제가 한 3시간 정도 있어봤어요. 그 10년 전에. 네, 그러니까 기억이 아예 안 납니다. 어쨌든 이런 그 요코하마 감성을 한번 담아봤어요. 굉장히 뭔가 이쁘지 않나요? 야, 이 지리네. 시냇물 감성 지려. 이게 요코하마는 이제 그 항구 도시라서 이게 굉장히 이런 항구적인 그런 감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배들도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그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서울에서 인천 뭐 송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쿠라니 초에끼다요. 이거 여기 케이블카가 있어. 와 쉣. 제가 이게 뭐야 이게? 역 그냥 바로 앞에 케이블카가 있는데 저기 그 공원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 이게 굉장히 좋아 보였어. 스고이를 남발하고 있죠. 스고이, 스고이. 야, 놀이공원 있어. 저쪽에 그 랜드마크가 있었어요. 저기 이제 관람차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육교에서 사진 한방 박아놨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하나 불렀어요. 그 시즈오카 사는 애인데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아침에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시즈오카에 있는 친구도 그 이제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촌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촌것이라서 같이 전망대 봤습니다. 네. 봐봐 이게. 야, 여기가 전망대가 지리더라고. 이게 뭐 랜드마크 타워였나? 와, 이게 생각보다 그냥 기대 안 하고 만 원 돈 주고 왔는데 와, 이거 기가 막혔어요. 보세요. 와, 스바라시. 아, 나 진짜 후지산까지 볼 줄 몰랐어요. 근데 날씨가 좀 더 좋았으면 됐을 텐데. 이게 이날 좀 흐렸어요. 이제 비가 올똥말똥 해가지고. 그 비 예보가 있긴 했었어요. 이제 오늘 원래 비 예보가 있었는데 이제 내일부터 비가 와서 이제 기분이 아주 안 좋아져요. 네. 아, 근데 이건 진짜 여기 도쿄 도심 뷰보다 이 요코하마 뷰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네. 뭐 보시면은 이제 이거 이런 것도 먹어줘야죠. 이제 그 일본 그 디저트가 유명하니까. 아무튼 여기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말이어가지고 뭐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겨우 들어와서 이거 먹었는데 아무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보내버리고 이제 또 이제 혼자 구경하고 있네요. 아, 저 관람차를 한번 타봤어야 하는데. 아, 저게 아주 아쉬워요. 인기 만점이라서. 어쨌든 이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네, 스고이를 남발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그 항구 감성이 아주 좋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또 감성적인 또 영상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제 그 요코하마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시청이, 네, 끝내주네. 이제 요코하마 시청에서도 이렇게 라이브도 하네. 라이브를 하더라고.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별로 내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예, 얼른 그냥 숙소로 갑니다. 우와.
스바라시. 안 예뻐. 그러니까 이게 굉장해요. 지금 이게 영상으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글씨만 보면 모르겠네. 이 컵누들 이제 그 컵라면이 유명하잖아요. 이제 일본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친구가 예약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미안하다고 했죠. 이제 이 요코하마 사람한테 여기를 가자는 건 조금 미안하더라고. 예. 이게 약간 좀 지루한 거니까. 예. 나 이제 못 가나? 어쨌든 이 컵라면 맛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아 이거는 좀 별로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미안했어요 친구한테. 아무튼 사진 하나 박아놨고요. 어쨌든 이 박물관에 가니까 이제 그 개인 이제 컵라면을 이렇게 자기가 그 커스텀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마이 컵누들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컵누들 공장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맛 그리고 이제 양념 이제 토핑들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예.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애송이 같아 보이긴 하는데 재밌어요. 네, 은근히. 어쨌든 친구한테 미안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이렇게 같이 해볼 수 있게 공장에서 저렇게 레바도 조율을 해달라 그러고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토핑도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네. 나루토 대. 네, 나루토 야. 나루토 또 에. 카마보코, 카마보코 대. 에비 대 타마고. 네, 타마고. 굉장히 맛있는 것만 골랐어요. 이제 계란, 에비, 그리고 또 뭐냐, 이제 나루토. 이제 저거는 이제 모양 이뻐서 골랐고. 어쨌든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맛은 시푸드로 골랐었네요. 네. 이게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또 일본어를 굉장히 잘해요. 네. 네, 맞아요. 굉장히 이제 한 3일째 되니까 이제 그 입이 풀려가지고 아주 일본어를 잘하게 되어버렸어요. 내 자신도 약간 놀라울 정도?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컵라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확인을 시켜줘요. 이렇게 포장이 잘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막 저렇게 진공 포장 비닐도 씌워줘요. 굉장합니다. 네. 역시 쓰고이를 남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저렇게 나옵니다. 세핑으로 나와요. 세핑으로. 그리고 이게 갓 나온 저 비닐 포장이 엄청 뜨거웠어요. 그 라면 자체가 이제 열로 이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손이 들 뻔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촌놈처럼 이렇게 찍고 있죠. 네. 이게 뭐 현지인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좀 하찮은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좀 관광객한테는 또 굉장히 재밌어요. 네. 이럴 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습니까? 네, 확실한 거는 이제 한 번 가고 이제 두 번은 안 간다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저렇게 저렇게 그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저거 한 번 처음 해봤을 때나 저랬지. 처음 해봤을 때나 저랬지. 이제 다시 한 번은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신기하지 않고 이제 가지 않는다고 하겠죠. 어쨌든 이게 라면 이렇게 박물관에 가시면은 이렇게 뭐 이게 연도별로 이제 출시했던 그런 그 것들이 있어요. 이제 라면 이제 역사 그런 거나 뭐 라면을 만든 뭐 사장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히스토리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건 알고 싶지 않고 어쨌든 전 이런 그 디자인 그 옛날에 나왔던 디자인은 이렇게 나왔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되게 신기했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아트적인 거 이제 미술품이 이렇게 있네요. 그 컵누들 미술품. 그리고 이제 저것도 이제 그 찍는 건데 아, 이 새끼 잘못 찍었어요. 저거 찍어달라는 놈이. 그리고 이거 이것도 사우나 컵누들 사우나고 이거는 이제 어딘지 모르겠네요. 저 개 찍으니까 어쨌든 어쨌든 이제 갔다 오니까 해가 졌어요. 아, 졸라 커. 아, 그래가지고 이제 관람차를 한번 타보려고 갔는데 야 이것이 우와. 70분 기다려야 돼. 봐봐 지금 저기 줄을 서 있잖아요. 와 70분을 기다려야 돼서 이제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못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저 미니 바이킹 같은 거 하나 탔는데 그건 영상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회를 먹으러 갔어요. 여기도 이제 그 아까 그 근처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저거 이제 쭈꾸네 그리고 이제 덴뿌라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 생맥주를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 그 요코하마의 감성을 담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 감성 영상을 또 찍었습니다. 감상을 해보시죠. 근데 야간에 찍은 게 생각보다 이 카메라에 예쁘게 안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뷔페가 나왔다는 건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는 거예요. 예. 맛있어. 저게 소세지가 진짜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이제 똑같은 브랜드의 다른 호텔인데 여기 요코하마 지점이었는데 여기는 일회용으로 주더라고요. 아직 그 코로나에 대한 그게 좀 있나 봐요. 네. 근데 아, 여기 내가 이 토요코인인데 어쨌든 일본 브랜드인데 와 저기 할머니들이 요리를 잘해요. 예. 굉장히 그 원초적으로 그 애기들 입맛으로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나토 미라이 역이네요. 네. 어쨌든 이런 좀 서양적인 느낌의 그런 예, 풍의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항구 도시다 보니까 좀 그 뭔가 그쪽이 들어왔나 봐요. 그 외국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많이 됐나 봐요. 어쨌든 뭐 역사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그 유명한 데가 있다길래 한번 가봤어요. 저쪽 옆에 무슨 창고였는데 그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창고인데 그쪽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날 이제 비가 올똥말똥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좀 이따 비가 와요. 어쨌든 그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랜드마크를 가야 하니까 이렇게 추운데도 걸어갔습니다. 이게 이름이 기다려보세요. 내가 이름이 생각이 날 것 같아. 아 아카렌가 파크였네. 아카렌가 그 창고에 가는 길이에요. 아무튼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날부터. 아 이날 진짜 그 도쿄에 있는 동안 한 이틀 정도가 비가 왔는데 아 그 이틀 동안 비만 안 왔으면 내가 진짜 재밌게 놀았을 텐데. 이제 이게 아카렌가 창고고요. 이제 저런 일본에는 킥보드에 저렇게 남바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면허가 있어야지 운전이 타고 우리 국내도 저렇게 해야 돼요. 이거 저 그 킥라니들 아주 이거 다 숙청해야 합니다. 아주 운전할 때 불편해요 이놈들.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어쨌든 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이게 아카렌가 창고라는 건데 와 이게 뭐 그냥 뭐 그냥 이런 느낌이어서 사진 하나 찍어놨어요. 근데 여기 안을 구경하려고 아씨 들어갔는데
이게 리모델링을 했대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처음 오픈하는 건데 첫날은 이제 VIP 이제 관계자들만 와가지고 이제 현장 체크하는 거라서 제가 입장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다음날에 이제 그 일반 관광객들 입장을 시켜줬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도쿄로 다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경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여기도 한번 다시 가볼 예정이에요. 빌려버렸어. 자, 가볼까? 보시면은 이제 그 자전거, 전기 자전거 쉐어링 프로그램을 했어요. 예, 이게 옛날에 내가 가입해 놓은 건데 아직 아이디가 살아있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또 면허나 뭐 신분증인가? 그게 인증이 안 되면 이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굉장히 비싸요, 이게. 그 30분에 예. 1000 아닌가? 잠깐만. 165엔이었나? 예, 아무튼 한 1500원 정도 해요, 30분에. 그래 가지고 이거를 타고 이제 가면은 굉장히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관광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이제 터치 패널로 다 바뀌었더라고. 예전에는 이제 그 IC 카드로 등록을 하고 뭐 번호를 입력해서 뭐 그 IC 카드를 터치했었어야 하는데 이제는 뭐 그 핸드폰 이제 QR 코드로 찍어가지고 어플로 해가지고 뭐 알아서 결제가 되더라고요. 이제 아마 이게 한 달 간격으로 결제가 될 거예요. 이제 그 현장에서 바로 체크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말일인가 뭐 며칠 아무튼 그때 신용카드 그 요금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것도 아무튼 많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를 가느냐, 이제 건담을 봐야 돼요. 건담을. 그 요코하마 건담이 저기 그 오다이바 그 유니콘 건담보다 엄청 크다고 해가지고 건담을 한번 볼까 해서 왔는데 갈등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 건담 보고 끝나는데 이게 건담이 여기가 입장료가 있더라고. 입장료가 한 2만원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한 1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정도의 가치는 없다라고는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볼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는 거죠. 저기 저 보시면은 저기 건담이 있는 거예요. 저 앞쪽 끝에 오른쪽 끝에 저 가운데 끝에 보이시죠? 저게 건담인데 이게 10시인가 11시인가 오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시간이 남길래 사진도 좀 찍고 건담을 볼지 말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아, 이날 진짜 바람 많이 불었네요. 이 사운드 자체가 바람 소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즐거워 보여요. 아, 근데 이게 저 배가 예쁜 게 이 영상에 다 안 남기네요. 이것도 이제 사진 찍으려고 저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진짜 와, 이날 좀 그 일본 치고는 좀 춥긴 했어요.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비 오기 직전이어가지고 지금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 배 큰 거 봐. 기가 막힌. 아, 저 뒤에 이제 항구 도시가 펼쳐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랜드마크인 것 같은데 랜드마크인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탑도 랜드마크래요. 뭐 뷰가 좋다고는 하는데 그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한 바퀴 돈 게 이 그거일 거예요. 아마 이거 30분 채우려고 30분도 안 돼서 이제 여기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30분 뽕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30분을 꽉 채우고 이제 자전거를 탔다가 이제 이렇게 자전거를 반납을 합니다. 자전거가 많죠. 따릉이 같아요. 아무튼 그 뭐 우리나라 일렉크리나 그런 거 같아요. 일렉크리라고 해야겠네. 잘 탔습니다. 어디냐 이걸. 반납. 반납해야지.
아니에요. 저게 시카를 안 찍어도 되더라고요. 좋아, 아리가또. 네, 저는 저걸 등록해 놔서 찍어야 될 줄 알았는데. 아, 추워. 씨. 날씨 때문에 간담을 봐 말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간담을 봐 말어 존나 멀어. 아. 간담을. 그러니까 저게 왜 고민을 했느냐. 가성비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이제 이게 3월 달까지라고 해가지고 보기로 해버렸어요. 엄청 더 많아네. 이게 은근히 컸어. 이게 뭐야? 아무튼 이게 무슨 타워였는데 이것도. 그리고 이제 그 여중생들이 또 그 등교하더라고요. 부럽다. 나도 중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결국에는 이제 건담을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안 볼까 했는데. 이게 그 요코하마에 있는 이 그 건담이 이제 3월달에 끝난대요. 이제 철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제가 일본 왔을 때는 이걸 못 볼 것 같아서 네. 보기로 합니다. 돈을 버린 거죠. 와, 존나 크네. 아, 쓰고. 스바라시 와 스보이 존나 크네. 와 근데 이게 영상으로 안 담기는지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근데 비 오네요. 예. 이때부터 비 오기 시작했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았는데 와 근데 건담 이거 진짜 크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바로 이제 입장을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풍경이 지저분해지기 전에 얼른 저렇게 그 제 360도 카메라로 이렇게 나 혼자 솔로로 이제 영상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스텝이 예 스텝이 이제 저거 셀카봉이 좀 방해되니까 조금만 낮춰달라 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진짜 이런 글로벌 진상 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제가 진상을 미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그 건담 카페에 와가지고 이렇게 뷰가 좋은 데서 봤습니다. 저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 좀 형편없는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이게 한 3-4천 원 했던 것 같은데. 금방 움직인다. 네 아무튼 근데 커피는 더 비싸가지고 근데. 이왕이면은 이제 그 건담 모양이 있는 아이스크림 먹었죠. 어쨌든 이게 건담이 출동하는 그거예요.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제 보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오다이바에 있는 애는 그 맞박에 있는 달려 있는 그 뭐냐 이렇게. 그 유니콘만 펼쳐졌다 접어졌다 하는데 사운드 나오고 뭐 뒷굽 불 나오고 하는데 얘는 이제 관절이 다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한 두 걸음 걸어 나와가지고 앉기도 해요. 굉장히 이제 그 괜찮긴 한데 이게 4배속이거든요 이제 4배속인데 답답해요. 아무튼 저 움직이는 게 깝깝해가지고 너무 느려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4배속으로 봐가지고 이게 낫네요. 이게 4배속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만 움직이면은 기가 막히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출동하고 더 이상 보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기 뭐 건담 뭐 팩토리 같은 데 왔는데 얘가 더 재밌더라고. 예. 저 로봇가 그 건담을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뭐냐 이렇게 일렬로 딱 정렬을 시켜요. 이게 좀 볼만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 약간 무서웠어요. 그 이제 터미네이터 같이 이제 그 기계가 이제 사람을 부려먹고 이제 정복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거 뭐 피규어도 있고 하길래 그냥 대충 보고 도망 나왔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근처에 뭐 이제 중화 거리가 있대요. 이제 거기 해가지고 가봤는데 와 여기 개판이던데 여기는. 어쨌든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마 뒤에 영상을 제가 못 찍었을 거예요. 와 진짜 무슨 아 뭐 예전 뭐 명동처럼 아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여기는 입구 쪽이라서 좀 한가한데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와 진짜 아비규환이었어요. 와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전거도 못 탔었어가지고 아마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웨이팅도 많아가지고 그냥 다음에 먹기로 하고 포기했습니다. 뭐 근데 뭐 일본 살았던 형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여기가 뭐 그렇게 뭐 막 엄청나게 맛있지는 않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다리는 거에 비해 맛이 그렇게 막 훌륭하진 않다고 들어가지고 그냥 분위기만 구경하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막 사람이 짓눌려가지고 도망온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못 찍은 것 같네.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 여기가 돔인 것 같아요. 그 요코하마 그 어쨌든 큰 행사장, 네, 큰 행사 하는데 여기 뭐 야구도 하고 하는 데인데 뭐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안 이쁘더라고. 이제 숙소 옆에 이제 소바집이 되게 맛있어 보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현지인들밖에 없길래 들어가 봤는데 아 여기 맛있었어. 밤에 오면 한 번 더 와봐야지 여기다. 어쨌든 요코하마는 여기서 에피소드가 끝나네요. 네 이제 신주쿠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편에서 봬요. 건강하시고 안녕.